베르이테스 가든은 알펜가더 동쪽 끝, 오스트리아와 나란히 위치한 곳으로 알펜가더를 다니는 여행객들에겐 출발점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아, 야, 우리 약간 위너에서 살 벗어나기만 했는데도 벌써 이 자연경관이요? 기가 막혀. 밑에는 알록달록한데 위에는 다 하얘. 와, 정말 신비로워요. 이러니까 아무리 잔인했던 히틀러 행님도 요 와이 재미 좋거든. 그 여기서 요 별장 하나 지어야 되거든. 여기부터 바로 앞에 또 오스트리아가 적경지 있지. 이거 땅굴로 타고 들어가면 오스트리아도 나온다 얘들아. 삼면이 오스트리아 영토로 둘러싸인 깊은 계곡지대,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명산 파츠만 산과 히틀러의 별장인 킬슈타인 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국경을 뛰어넘는 절경. 왕의 옷으로 불리는 퀸이 호수, 백색의 금이라 불리던 소금 덩어리를 캐내던 아명 광산까지. 항상 그 이상을 보여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가 우리가 지금 땅굴 여행과 저 물 여행을 준비해놨거든. 아, 이 추운데 물 여행. 물 여행이 아니라 호수가 여기 무슨 내일이 가이가 뭐 하나 있잖아. 게니스 호가. 그럼 이제 우리가 유람선을 탈게. 너희가 탄광천을 들어가거라. 그건 아니는 거네요. 3대3으로. 그냥 그렇게 해. 가. 그냥 가. 우리가 찬바람을 맞으면 유람선을 유유하게 즐기고 싶어, 형아. 좀 춥긴 춥겠지? 네. 야, 이 전경을 야 유람선 타고 간다 생각해봐봐. 그럼 우리 땅굴 파러 가요. 땅굴 파러? 땅굴? 조용한 마을 한편에 자리 잡은 아명 광산을 찾아온 대형팀. 일단 이곳에 들어가면 광부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박물관 같은 곳인 줄 알았더니 뭔가 범상치 않다. 오, 빠른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야, 신기하다. 뭐 빠른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아, 신기하다. 바다가 아닌 산에서 나는 소금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안고 달리기 시작하는 꼬마 열차. 잠깐만. 형. 와, 잠깐만, 이거 빠른데. 하지만 꼬마 열차라고 야 보면 우산. 점점 더 빨라지는 속도를 느끼며 600m를 달리고 나서야 멈춰선다. 스톱이다. 와, 무섭다. 와. 독특한 입장 방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단번에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동굴벽으로 쏘아지는 레이저 끝에서 반짝이는 소금 결정 쇼. 오묘한 매력을 뽐내며 춤을 추는 소금 결정의 모습에 다들 할 말을 잃었다. 야, 동굴벽에 레이저를 쏘니까 야, 이렇게 되는구나. 아, 대박이다 진짜. 불이 켜지자 충격적인 현실이 눈앞에. 야, 아까 그 사진에서 본 사진에서 본 이거가 이거는 미끄럼틀이 아니라 그거 놀이기구. 오빠 얘 어떻게 타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안 탈란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 일단 출발하면 멈출 수 없다. 이건 뭐 청년 열차가 따로 없다. 다들 괜찮은 거니? 같은 시간 괜히 오스의 유람선을 찾아 헤매는 근수팀. 아, 저기다. 오, 보이기 시작한다. 굉장하지 않네. 아유, 아름답네. 우리가 저래 보여도 1급수 물이란 거. 이제 아름다운 시장. 진짜. 내가 말했지. 너무 야, 산에서 내려온 물은 다 무댄다. 병풍처럼 둘러싼 알프스 산맥에 바닥까지 비치는 깨끗한 호수.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생물권 보호지역답다. 퀸의 호수를 좀 더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유람선을 타기로 한 근수팀. 이것저것 꼼꼼히 확인한다. 아, 이거 가는 거나. 오케이. Hello. How long time? It's 35 minutes to go there. Then you get off the boat, stay as long as you like to, and take any other boat to get back. You bring 20, 30 minutes another one. Okay. The last one to go back at 4:30. 4:30? Yes. Okay. 그 전에 오면 된다는 거지? So, 여행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꼽히는 퀸이호. 유람선 직원은 아담해 보이는 나무배를 타고 직접 확인해 나섰는데.
출발하자마자 그림 같은 풍경에 푹 빠져버렸다. 한편 또 다른 처음에 나선 대형팀. 이번엔 어떤 놀라움을 만나게 될지? There's salt. Salt. Salt라고? 이게 다 이게 소... 이게 암염이야. 아, 근데 다 바짜짜리. 아, 짭다. 짭나. 먹어봐요. 그 맛이 어때? 아, 오케이. 짭죠? Salt 맞다. Salt다. 바다 가는 산 속에서 소금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이것은 11세기부터 소금을 채굴해온 암염광산으로 그 당시 소금은 백색의 금이라 불리며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 실제로 채굴에 사용했던 장비들이 그대로 전시돼 있어 더욱 실감나는 동물 체험을 할 수 있다. 아, 옛날에 썼던 그 수레구나. 아, 직접 썼던 건가? 아. 오. 야. 궁금한 마음에 작업장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그야말로 살아있는 작업 현장이다. 소금 결정이 나. 이것저것 살펴보며 호기심을 풀어가는 그때. 갑작스런 굉과 진동까지. 정말 제대로 놀랬다. 아직도 볼거리가 남았다는 말에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이번엔 물이다. 광산에서 배를 탑니까? 드현아, 네 배 한 번도 안 타봤댔지. 배 한 번도 안 타봤댔지. 와. 암염광산에서 배까지 타게 될 줄이야. 신기한 마음이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눈앞에 나타난 환상적인 모습. 음악에 맞춰 동굴벽에 그려지는 불빛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꿈을 꾸는 듯 기분까지 몽롱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들 생각을 다 했을까? 암염광산의 다양한 매력을 통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감동을 안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대형팀. 와, 드디어 내리면 돼요? 드디어 끝났구나. 광산에 감. 땡스 베리 마치. 핀란드 한 캠. 핀란드 한 캠. 아, 핀란드 한 캠. 짐작도 못할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것. 괜히 호수를 둘러보고 있는 근수 팀도 마찬가지. 호수 물결이 어찌나 맑은지 괜히 호수를 둘러싼 산들이 다시 한번 연돛빛 물결에 담기는 장관. 어디가 호수 속이고 어디가 산 속인지 아무 구분이 안 갈 만큼 너무 깨끗하고 좋대. 여기 물 너무 맑고 깨끗해요. 여기가 배들이 전부 다 기름은 안 쓴대요. 저희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들이 전기로 이렇게 한대요. 혹시 사고나면 이렇게 기름 유실사고. 호수를 오고 가는 21척의 배는 환경 보전을 위해 모두 전기 동력을 사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호수의 정점을 지키기 위해 소음을 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받침한 산을 마주하자 배를 세운 선장님. 비장한 표정으로 트럼펫까지 꺼내들었다. 받침한 산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의 선율에 가슴 깊은 곳까지 감동의 물결이 인다. 숲과 빨간 지붕이 그림처럼 어우러진 건물은 유람선 정박지를 알리는 성 바르톨로메 시도원.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시간의 흐름마저 잠시 잊었던 모양이다. 정말 이럴 때 한 번 써야 된다. 맘마미아. 아, 진짜 와, 말이 없네. 진짜 예쁘다. 알프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다치만 산에 안긴 호수의 고요함. 이곳은 오스트리아와 맞닿아 있는 베르이텐스카덴 국립공원과 230km로 이뤄진 산책로와 등산로가 자리를 잡고 있다. 누구든 풍경으로 없애버리는 퀸이 호수.
이곳에선 어떤 추억을 남기게 될까? 3등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2등이 그 다음 들어가서 1등이 나오랄 때까지 있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뭘 하나 했더니 벌칙으로 입술을 걸고 물수제비뜨기 대결에 나선 근수, 한진, 그리고 은정이. 이 아름다운 정경 빨리 사진 찍어줄게. 사진 포토타임. 야 이거 영화다 영화. 근수 혼자 신났다 신났어. 설렘과 열정 하나로 길을 나선 청춘들. 인생 전부라 생각했던 세상은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은 오늘도 벅찬 마음으로 하루를